아 이거 뭐 저한테 막 DM이 막 존나 날아오던데 부럽다. 존나 부럽습니다. 와 이건 부럽네. 이건 인정.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런 거 되게 올려주는 거 좋다. 나는 뭐 원래부터 옷 잘 입었어. 뭐 이게 아니라 아 저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옷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이런 것도 사실 용기잖아. 겨울형 왕따야? 아 이거 뭐 저한테 막 DM이 막 존나 날아오던데. 저 근데 이 세 분 잘 몰라요. 마팔이기만 하고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세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멀티버스 대통합이다, 나만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다 막 이러는데, 성수에 이제 짱구대님이 편의샵을 차렸잖아. 그래서 뭐 같이 간 것 같은데 저는 아예 들은 바도 없고, 저는 아예 그 멀티버스에 살짝 데드풀 같은 그러니까 뭐 캡틴 아메리카 있고 아이언맨 있고 스파이더맨 있잖아. 근데 저는 거의 지금 데드풀이에요. 그 어벤져스에 지금 끼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왕따라고요? 예쁜 옷 보면 흥분되는 거 정상인가요? 예쁜 옷 보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정상인가요? 정상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매장에서 막 그런다는 거 아니야. 가다가 이렇게 옷 이렇게 탁 보고 막 입어보다 갑자기 어 예뻐 이러면 뭐 이런다는 거 아니야? 지려버린 건가? 기분이 들뜨긴 해도 부들부들 떨리다니. 수시 나이키 날짜가 공개됐습니다. 아, 사진을 너무 멋있게 찍었어. 2022년도 5월 13일 존버. 저 무조건 살 거예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 거예요. 사지마 사지마 새끼야. 그래도 나 살 거야 하면서 살 거예요 진짜. 저는 이제 코스미도 너무 좋아하고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수시랑 콜라보하는 거니까 전 이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덩크에 비해서 포스가 확실히 이런 리셀가나 이런 게 안 붙었고 이런 한정판 콜라보나 나이키 신발에 대한 거품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포스 로우도 아니고 포스 미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데려오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1일 남았다. 병장 햄스터. 와 대박. 고생하셨습니다. 아 무슨 기분일까? 나도 옛날에 진짜 느껴본 지가 지금 10년이 돼서 아 그때 무슨 기분이었지? 나는 어땠냐면은 내 기억으로는 전역을 했어? 집에 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전역하고 집에 오니까 땅바닥에 누웠어. 그냥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냥 멍했던 것 같아. 아마 그때 생각으로는 막 아 이제 뭐 정말 뭐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족같았다 사장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아 씨, 그럼 어떻게 버텼지? 부엌 같았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적응이 좀 안 돼. 다음날에 일어날 때 살짝 적응이 진짜 좀 안 돼. 일어날 때도 딱 눈 한번 떴다가 다시 가봐. 씨발 집이지 집이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 계속. 어른의 날 주다. 되게 예쁜 카페에서 사진 찍었대. 너무 옷 잘 입었다. 요즘 저게 조금 여성분들 사이에서 좀 트렌드한 착장 포인트거든요. 디키지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구매를 해서 뭐 저렇게 바지를 풀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디키지 874 안에 보면은 저렇게 디테일이 있는데 뭐 해외 셀럽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도 많이 착장 예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로우라이즈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런 Y2K 패션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되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 있는 정도는 진짜 슈프림이나 아니면 브랜드 네임이 보이는 언더웨어 코디도 있잖아. 그래서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한 요 정도 기장의 티셔츠에다가 요거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셔도 되게 힙할 것 같아요. 요즘 되게 뜨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이거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택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힙이다. 그리고 데우스 모자까지 찰떡이네. 모자까지 너무 브랜드 선정감이 너무 좋았다.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너네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부럽지가 않아. 난 정말 부럽지가 않아 라는 이벤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두기라던가 마스크라던가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라던가 그런 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서 토크 게시판에다가 꼭 패션만이 아닌 일상 속의 소소한 자랑글을 남겨주면은 세 분한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버스튜드 나비 목걸이를 세 분한테 드립니다. 실제로 진짜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를 할게. 내가 뭐 부럽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벤트 당첨 그건 아닌데 실제로 부러우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 키 컸어요. 우와 부럽다.
자, 건강건진했는데 키 컸어요. 무려 1.5. 부럽죠? 아, 부럽네요. 이거 부럽습니다. 네, 인정할게요. 소소한 자랑이랄까요? 소소한 자랑, 군번이 잘 풀려서 5월 7일부로 상병 사무봉인데도 최고선임이 되었어요. 존나 안 부럽습니다. 어쩌라고요? 이 꼰대 버튼 다시 한번 돌릴게요. 이 상병 상호봉의 최고 선임이 된 게 뭐가 부럽죠? 그만큼 책임감을 다해서 후임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잘못됐네.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당첨된 신발 자랑하기.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덩큰데 바나나던가? 우와, 안에 있는 택이야 이거? 어, 이거 뒤에 글씨가 너무 귀엽다. 컬러웨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폰트를 썼다. 별 기대 안 했는데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가방까지 있어서 구성품도 좋고 가죽도 만져보니 일반 가죽이 아니라 스웨이드 재질. 이 가방을 주나봐. 신기하다. 귀엽다. 귀여워. 뭔가 신기 아까운? 뭐 그런 느낌의 상큼함이다.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신발이네요. 여기 낮술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술 먹는 거 말고 자랑할 게 없네. 낮에. 아, 이게 너무 슬퍼. 이 씨. 턱걸이 하는 거 앞에 있고, 이 어벤져스 3명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맥에다가 이 보소미, 이거에다가 이 전자담배. 실시간입니다. 퇴근하고 모닝술 한잔 마십니다. 남도 출근한 시간에 집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한잔하는 게 부럽지? 와, 이건 부럽네. 이건 인정. 여자친구 자랑해요. 제발 그러지 마. 아, 왜 그래? 아프리카 겹박이 시절에 코코년 사진첩 보다가 16년도 겨울형 워크웨어 입었던 시절 데님 셋업 보고 확 빠져서 발품을 팔아 구했던 리바이스 니잔 1세대 2세대.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 2015년도부터 방송할 때는 뭐 워크웨어 룩에 어울리는 브랜드나 이런 것도 선호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봤나봐 코코년은. 와, 추바스코. 야, 추바스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지금은 추바스코 잘 안 신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추바스코 진짜 많이 신었어요, 사람들이. 첫 더비도 구매해보고. 아, 우리 스스무에서 또 인기가 많은 소코년이 이렇게 더비를 처음으로 구매해봤다. 뭐 이런 사진을 올리니까 좀 감명 깊네. 와, 소코년이 이런 시절이 있었네. 깔맞춤이라는 것도 해보고. 이 상의에다가 이 삼선 바지 분홍색으로 깔맞춤한 거. 방송 보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와, 소코년이 이것도 신었었어? 처음으로 비슷한 발레시아가 신발도 신어보고. 이때 비싸고 좋은 신발이 있어봤자 받쳐줄 옷이 없으면 꽝인 걸 알게 됐어요. 와, 근데 얘 이거 올려준 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소코년도 보면은 되게 잘 입고 사진도 잘 찍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소코년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코디해보고 도전하고 해보다가 자기랑 어울리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간 거지. 여러분들도 진짜 더 노력하고 좀 관심을 더 가지면은 본인 스타일을 더 잘 찾고 그 느낌을 잘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형 덕분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저의 최고의 자랑거리 최겨울 최고. 아,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아, 뭔가 가슴이 좀 찡해지네. 이런 거 되게 올려주는 거 좋다. 나는 뭐 원래부터 옷 잘 입었어. 뭐 이게 아니라, 아, 저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옷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이런 것도 사실 용기잖아. 와, 진짜 고맙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나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정말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천일, 여자친구 천일 기념으로 미슐랭 3 라이언도 가고 마르젤라 독일군도 교환하고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랑할 곳이 인스타도 있지만 또 자랑하러 옵니다. 이 사진을 왜 안 올려? 그러니까 좀 덜 부럽다.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야, 근데 왜 이렇게 장문이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도대체? 한번 읽어보자. 저랑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살았다고? 아, 진짜? 아, 친구였다고? 아, 미안 미안. 중학교에서 다른 곳에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작년 4월 1일 만우절에 제가 장난을 치면서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로 지내겠다는 마음에 지냈는데 어느샌가 좋아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리고 9월 14일 날 만나서 존나 굳이 그 친구 손을 잡으며 사귀자고 했어요. 마침 기다렸다는 듯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공부하고 지치는 11시쯤 건물 옥상 계단에 앉아서 1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고 꼭 만나자마자 계단 한 칸이 여자친구가 올라가서 안아줬어요.
와 진짜 근데 그 하루하루를 다격하는 느낌이네 이거. 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2층으로 된 스타벅스에 가서 케이크랑 음료수를 마셨어요. 여자친구는 항상 겨울쯤에 나오는 캐모마일 릴렉서를 시켰지요. 어 나 진짜 내가 사귀는 것 같네 이거. 그리고 저희는 200일 다음 날에 헤어졌어요. 아, 근데 무슨 헤어짐의 이유가 있었을까? 여자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서 코로나 격리가 딱 끝나는 날 서로 200일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안아주고 집도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꼈어요. 다음날 저녁 12시에 전화를 하자고 하기에 전화를 걸었고 저에게 그만 만날까? 라는 말을 꺼내기 엄청 떨리기 시작한 저는 그냥 매일매일 보다 보니 권태기가 온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친구는 그런 거가 아니라 저에 대해 이제 궁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은 뭐였는지 뭐 먹었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그저 일상이 되어버려서 사실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공간에 가는 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무서워요. 너무 슬퍼. 하지만 이상저를 발판삼아 OOTD를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크림에도 올리고 수습에도 올리고 열심히 OOTD에 올리는 중입니다. 부럽죠? 갑자기 아니 뭐야 이거. 아, 내가 도대체 무슨 글을 본 거야 이거.